주사파의 대부라는 사람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91년도에 북한으로 잠수정을 타고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옵니다. 이게 주사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통합, 사회 대통합위에서 대통합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거기 분과에 그 2년 분과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분과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김영환 씨도 저랑 같은 분과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계속 회의하고 만나서 토론하면서 내가 한번 사귀어본 적이 있는데,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김일성이랑 면담을 하고 또 주체사상 이론가들과 토론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잘 제대로 모르더라. 그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 가서 이제 사회를 봤는데 자기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6년이 흐른 뒤에 1997년도에 김영환이가 주사파 지하 조직인데요. 민혁당이라 그래요. 민혁당. 조직을 해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북한도 다녀오고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거 속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북한 해방 운동 해야겠다. 뭐 그러면서 민혁당 조직 해산하자. 이렇게 하고 상당 부분의 조직은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해산 안한 조직이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사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북한에게 충성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경기 동부연합이 결국 누가 수장이냐면 이석기가 바로 수장인 거죠. 이 사람들이 성남시를 거점으로 해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서울 외국어대학 용인 캠퍼스 출신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느냐면은, 2010년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는 민변 있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도 활동하고 성남시에서 변호사로서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해보는데 실패해요. 그랬는데 성남시 시장에 이제 2010년도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노당이라고 있었어요. 민노당을 이 경기동부연합이 거기 민노당에다 가입해서 민노당을 통째로 이제 장악해서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민노당도 성남시장 후보를 냈습니다. 김미희라고, 서울대 약대 출신이에요. 여잔데. 이 김미희가 성남시 후보로, 시장 후보로 나오고 이재명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경기동부연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김미희한테, 야, 너 후보 사퇴하고 이재명이랑 단일화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이재명이가 성남시 시장, 아니,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하면서 이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랑 그 전부터 친분이 이게 많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그쪽 사람들이 법원에 재판받게 되면은 가서 자기가 변론도 해주고, 또 성남시에 여러 가지 그 위원회 모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동부연합 쪽에서 김미희한테, 야, 너 후보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이를 성남시장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번에는 떨어졌는데 이번엔 당선한 거예요. 2010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의 성남시 시장 그 인수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그 인수위원회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경기동부 연합 사람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경기동부 연합 사람들이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이권 사업을 독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남시에서 이번에 여기 도로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야 된다 그런 거 많잖아요. 도로공사 보도블록 갈아 끼우는 거 뭐 별로 깨지지도 않았는데 다 갈아 끼잖아요 시 예산으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기동부연합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도로공사 블록 갈아 끼는 회사를 하나 빨리 차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미 시회 성남시 공무원 그 조직에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 편인 사람이 이제 그거 하겠다고 신청하면은 거기에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도로공사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뭐 할 거라는 거 정보를 다 주면은 미리미리 이번에 전기래 그러면 전기회사 차리고 예? 이번에 하천이래 그러면 하천 정비 이런 거 해가지고 회사 차리고 사람들 그 고용해가지고 일시키고 돈은 지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권 사업에 다 개입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요, 얘네들이. 근데 재미있는 게 아로 조직 발표했을 때 검찰이 아로 조직에 대해서 공개해서 그 발표할 때 제가 기사를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란 게 뭐냐면 아로 조직이 이석기가 그때부터 이권,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똑한 거예요. 혁명사업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이거를 벌어가면서 자금을 모아가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재명이를 딱 보고 아 이재명이를 성남시장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게 딱 결론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가서 밀어주고 시장 만들어주고 서로 이제 뭐야 공생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떻게 해? 밀어주죠.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돈을 막 버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봤는데 물론 2012년에 이제 19대 국회 때 통진당이 국회의원으로 쫙 들어가고 그랬는데 14년도에 통진당 해산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해서 아예 통진당은 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사이의 그 연대는요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2018년도에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해서 도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때 1등 공신이 누구 것 같아요? 경기동부연합이에요. 경기동부.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경기도 도지사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남시에서 해먹었던 게 예?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축적됐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도가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성남시 사이즈랑 경기도 사이즈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해먹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해먹었을 겁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는데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대장동 하나만 얘기해 보자고요. 대장동 사건이란 거는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간단해요. 그 대장동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그거 개발해서 생기는 수익을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가 먹었느냐 그게 이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개발할 때 그 돈을 빌려준 투자 은행들 있죠. 은행들은 많이 못 가져갔어요. 뭐 정상적인 그런 정도의 수익만 벌고 갔습니다. 성남시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 수익 안 갖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게 대장동 사건.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화천대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천화동인 3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4호, 5호 뭐 이런 말? 이게 다 개인 투자자들 모임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에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얼마 벌어갔을 것 같습니까?
3억 5천. 아,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치고 4억 몇십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진하신 거예요. 그 단위가 틀려요. 400억이요? 그러니까 순진하신 거예요. 얼마 해먹었냐면 8천억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4억 넣어서 8천억 가져가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천화동인 삼홍, 이 사람은 돈이 좀 없었나 봐요. 872만 원 투자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얼마 벌어갔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넣고. 예? 2,000억이요? 2,000억은 너무 심했다. 101억 벌어갔습니다. 101억. 아, 1,000만 원 넣어서 1억을 벌어가도 10배잖아요. 예? 10억 벌어가면 100배고. 근데 100억 벌어갔으니까 1,000배. 투자해서 수익률 1,000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대장동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남시에서 해먹고 경기도에서 이제 해먹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뭐 어디서 얼마큼 해먹었는지 이 경기동부연합 애들이. 그런데 이거 딱 터지고 나서 제가 딱 들여다보니까 8천억이고 뭐 이러면요, 조금만 더 해먹으면 1조잖아요. 1조.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동부연합 애들이 이제 통이 커져가지고 이제 해먹으면은요, 아, 한 1조 정도 해먹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혁명 자금입니다. 좋은 말로 정치 자금이 되겠지만 이재명의 경기동부연합 입장에서 혁명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누가 이 돈을 다 갖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어떤 용도로 지금 썼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죠. 이 대장동 사건 터지면서 어떤 사람들 이름이 튀어나왔냐면은 뭐 권순일 대법관, 뭐 아세요?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놈이죠. 김순환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막 튀어나오죠. 그죠? 뭐 국회의원들 이름도 막 튀어나오고. 다 뭐냐면 돈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줬는데 법조계에도 주고 정치계에도 주고 이제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8천억, 1조 가량 돈이 있으면요, 돈 뿌리는 거 이거는 뭐 저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보험금이라 그러죠. 보험금. 그래갖고 법조계 판사 검사들한테 쫙 돈을 뿌려놓은 거예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름 나온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냐면 심부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심부름한 사람이고 심부름 값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얘네들을 통해서 또 누구한테 얼마가 갔는지는 몰라요. 지금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법정에 끌려가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예, 뭐 겁나요. 나한테 돈 받은 놈들인데. 어이, 다 아는 놈들이구만. 그런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이 물론 간발의 차이로 졌습니다만은 이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은 얘네들은 이걸 패배라고 보지 않아요. 네, 절대로.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한 발 후퇴했지만 2보 전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지금 현재 민주당은요, 이재명이 꽉 쥐고 있어요. 그 당권파라 그러죠. 당권파. 이재명파. 누굴까요?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인재위원장이 됐대요. 자기가 스스로 인재위원장으로 자기를 임명했대요. 그래서 민주당에 왜 인재위원장이 생겼냐면
내년도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왜? 새로운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공천 줘서 이제 당선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내가 인재위원장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뭐예요? 공천은 내가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한테 반기 들고 있는 그 비주류 민주당 비주류도 너희는 뭐 알아서 해라 이거야. 너희는 절대 공천 안 줘. 내가 아예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누구를 공천할까요? 예. 네. 그동안 자기를 성남시장 만들어주고 경기도 도지사 만들어주고 앞으로 나를 대통령 만들어줄 사람들 누굽니까? 진짜 주사파, 진짜 찐. 진짜 주사파인 이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사람들을 분명히 공천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지하 조직으로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천을 누구누구 주는데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지역에 공천받아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 좋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결국 그동안 얽혀있던 자기를 지금까지 지원해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금배치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파 중에서 지금까지 전향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북한에 충성을 다해야겠다라고 끝까지 조직을 유지해온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 총선이에요. 내년도 총선 때 민주당은 완전히 물갈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때는 컬러가 단일하게 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파가 이제 당권파로 다 통일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진짜 주사파입니다, 얘네들이. 이건 뭐냐? 이석기의 부활입니다. 이석기의 부활. 이석기가 2014년도에 통진당 해산되고 감옥 갔잖아요. 몇 년 전에 석방됐죠. 나와서 지금 조용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작전 계획 싸고 다 명령하고 이거 다 지금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돈까지 이제 정치 자금까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27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민주당이 200석을 장악하고 이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식물 정권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7년도에 가서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를 낼 텐데 뭐 이재명은 어차피 지금 이석기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감옥에 집어넣어도 사실은요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구속돼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석기의 아바타가 이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해서 만약에 그쪽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석기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그냥 목 놓아서 부르짖는 거 내년도 우리가 꼭 200석 해야 된다. 왜 200석을 해야 되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금 무서운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200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200석을 우리가 넘게 해줘서 어떻게든 저놈들을 밟아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 하고 싶은 걸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 거예요. 정광 목사님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문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그 고생하면서 집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더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5년 연장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 시간도 주셨는데 이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향방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몇 달 남았습니까? 반년도 안 남았죠. 이 반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뭐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자유마을 조직이 중요하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그래서 결국 내년에는 표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할 건지는 이제 전 목사님이 다 알아서 전략을 짜시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지휘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쪽으로 표가 많이 나오게끔 지금 이 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되짚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주사파라는 애들이 진짜 끈질긴 놈들이에요. 얘네들은요 말 그대로 혁명가들입니다. 혁명가. 혁명가는 뭐냐면 공산혁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남조선 해방이에요. 이걸 위해서 자기는 이미 30년 전에 다 헌신을 하고 30년 넘게 이 한 길을 달려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쌓아온 그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목 앞에 여기까지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고 정말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